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크 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몬스터 숫자는 얼마 잡은 거죠? 아, 한 10만 마리 정도 잡았네요. 10만 마리 정도 잡았고, 젬스톤은 36 플러스 33. 69개 먹었군요. 36 플러스 33. 아, 69개. 물방울석. 짜잔. 물방울석 6개 먹었습니다. 매손 한 5억 먹었겠지요. 10만 마리 잡았으니까. 그렇고. 사냥을요.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. 중간에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. 아이템 오늘 팔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짜잔. 아, 4개 팔렸네? 아, 더니츠 팬츠 팔렸구나. 아, 그러네. 법사템 아닌 줄 알았는데. 오늘 330억에 법사템 개설했거든요. 이거는 노작이 팔린 거고요. 이외에는 노작템 해가지고 대강 한 30억 정도 팔렸겠네요. 그렇습니다. 판매 물품 뭐냐고 알아보겠습니다. 판매 물품 저거는 다 노작들이고 최저가 해가지고 더니치 팬츠 레전더리를 판매했는데요. 6에 20초급에 마력 6자리에 가해 5자리에 완작되어 있고, 마력 13에 인트 21퍼 22억에 판매하였습니다. 너무 싼 거 아니냐? 나쁘지 않아요? 야, 에디세즈 14억이네, 17성이. 야, 너무 싼 거 아니냐? 그러지도 않아요. 라인업이 이제. 있었는데 법사고 어디 갔냐? 아, 이거 레전드를 검색했나? 라인업이 좀 빡빡했어요. 18%에 에디 두 줄짜리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. 이거 에디 1.5 줄이거든요. 물론 레전이긴 한데 추억도 좋지도 않고. 라인업들이 워낙 빡빡해가지고 요렇게 판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 30억 정도 판매가 된 것 같네요. 구매가격? 구매가격은 나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몰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나이트워크 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